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제일 본문 자바함경 1869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378 유탐경 5에서 모든 비구들이여 만일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탐욕도 없고 기쁨도 없다면 식이 머물러 증가하고 자라남도 없으며 내지 순수한 고통의 덩어리가 소멸되느니라. 비구여 비유하면 마치 화가의 스승이나 화가의 제자가 가지가지 채색을 모아놓고 물체가 있는 곳에서 떨어져 가지가지 모양을 그리려고 한다면 능히 그릴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물체가 있는 곳에서 떨어져서 한다면 그릴 곳이 없죠.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여시비구 약어사식 무탐무희 무유식주증장 내지 여시 순대 고치면 이와 같이 비구여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탐욕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식이 머물러 증가하고 자라남도 없으며 내지 이와 같이 순수한 고통의 덩어리가 소멸하느니라. 불설차경이 제비구 문불소설 환희봉에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다음은 이제 379 전법륜경인데요. 법륜을 굴리는 말씀이죠. 여시암은 일시불주 발안의 노기아원 중선인주처 이시세존 고비구라.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발안의 선인이 살던 노갸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다섯 비구에게 말씀을 하시었다. 차고 성제 본섭 미증 문법 당정 사유 차 고성제 이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이 고성제는 아직 들어보지 못한 법이니 마땅히 바르게 사유해야 하리라. 고지멸도 사성제에 대해서 나오죠. 발안의 노기아원에서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하신 내용이죠. 시, 생안, 지, 명각, 차고집, 차고멸, 차고멸도 적성제, 본소, 미증, 문법, 당정, 사유라. 이때에 눈, 지혜, 밝음, 깨달음이 생기며 이러한 괴로움의 발생, 고집이죠.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어요. 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는 과거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법이니 마땅히 바르게 생각해야 할지어다. 바르게 사유해야 할지어다. 시, 생안, 지, 명, 각 그때에 눈, 지혜, 밝음,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리라. 부차 고성제 지당부지 본소 미문법 당정사유라. 다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성제는 마땅히 알아야 하나니 이것도 아직 들어보지 못한 법이라 마땅히 바르게 사유해야 할 것이니라. 시, 생안, 지, 명각, 고집성제, 이지, 당단, 본소, 미증문법, 당정사유라. 이때에 눈, 지혜, 밝음, 깨달음이 생기나니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를 이미 알았다면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이니라. 아직 들어보지 못한 법이니 마땅히 바르게 사유해야 할지어다. 시, 생안, 지, 명, 각이라. 그때의 눈이나 지혜, 밝음, 깨달음이 생겨나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스바이 젠기도 이첼 법문 자바함경 1869회차 설명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